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이제 선거가 불과 5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사면권을 확보하는 순간 바로 박근혜와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하겠다. 자 이것이 지금 우파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문재인의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폐몰이 한다고 하면서 자 이 전직 주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되는 우파 진영의 사람들을 구속시켰습니다. 천여 명을 수사했다고 하니까 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이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구잡이 대대적인 이 적폐몰이를 한 것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면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2017년도에 당대표로 있을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억울한데 출당 조치까지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탄핵파들과 함께 당에 들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라 뭐 이렇게 내부의 압력이 있었는데 그때 홍준표 후보가 출장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봤는데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이 문재인 정권이 개헌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좌파 개헌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출장 조치를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개헌하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개헌 안에 헌법 초안에 들어와 있었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어쨌든 그때 홍준표 후보는 이 개헌을 막아야 된다 하는 절체절명한 순간에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을 하지 않으면 더욱더 그 바람이 거세고 또 아주 강하게 불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개헌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경남 도지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본인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억울하고 구속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출당 조치까지 그러니까 같은 행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행보는 뭐 홍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총장의 가장 우파 진영에서 지금 지적을 받고 들고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이 특검의 이 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제 공동체, 이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법리 자체가 억지로 엮기 위한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기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파 진영에 굉장히 큰 아클레스 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었고 그건 뭐 그 본인이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본인은 차라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은 불구속 수사가 옳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당시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비록 문 정권의 좌파 개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도 다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용서를 구한다. 자, 이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 우파 진영에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홍 의원은 오늘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경선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자 문재인 정권이 설치한 의혹에 시한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윤 후보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 2030 세대와 그리고 홍남 그리고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서 본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후보는 홍준표 뿐이다 라고 자신이 자신감이 있다 본선에서 강력하게 이길 수 있다 라고 지금 밝혔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의 권력형 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홍 후보는 말했습니다. 국가 체계와 시스템을 사익 추구의 기회로 바꾼 역사상 가장 나쁜 시스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특정 이 민간인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아주 시스템적으로 아주 나쁜 그런 그 제도적으로 뭘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몰아줘가지고 결국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거기 밀어줬다.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 많은 이 손해를 입혀서 배임 혐의, 직권 남용 혐의, 그리고 뭐 그 가운데 뇌물을 받았거나 사후에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탄핵 대선에서 약속했던 공정과 정의의 세탁기를 확실하게 돌리겠다. 공정과 정의의 세탁기를 확실하게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설계자와 수익자를 찾아 여야 없이 소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홍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잇는 나라의 지도자로 청사에 기록되고 싶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을 닦은 대통령 이것 외에 어떤 다른 욕심이나 바람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이번이 정치 여정의 마지막 도전이다. 다른 새 후보들은 아직 기회가 많다. 세 분 후보님과 함께 원팀으로 정권을 탈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이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아주 깊은 감정 대립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폭로 또 저격 뭐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자 이 뭐 당직 그 당협위원장 공정권을 놓고 또 이 비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상황에서 자 우파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이 선거에 대한 피로증 이 비방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같은 진영에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지금 방금 홍준표 후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방보다는 통합, 화합, 경쟁은 하되 그러나 네거티브는 상대방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는 서로가 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공격했어. 그래서 이 이재명을 주로 공격하는 뭐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랐는데 사실 끝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이 대립처럼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고 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원팀이 될 수 있을까? 화합할 수 있을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대위원장이 될 수 있을까?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원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 이 원팀 정신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함께 싸워서 그게 바로 전체 지지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후보는 어차피 한 명이 나왔는데 그게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관계없이 자, 이렇게 함께 협업하면서 경쟁을 하면 그 전체 분위기가 올라간다는 거. 자,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아주 명쾌합니다.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석방 그리고 뭐 고교 내신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겠다. 뭐 아주 그 명쾌한 겁니다. 의전원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 등등. 그도고 방송사의 민영화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명쾌한 부분들이 지금 젊은이들과 유권자들에게 파고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은 파이팅 아주 상호 비방이 아닌 경쟁 속에서 선의의 경쟁 속에서 파이팅을 해서 선거에 우파 진영이 이길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